화산이 폭발한다! 어머, 화산이 폭발하고 희한한 게 생겼네. 자, 이거 가져가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조립도 한번 해볼까요? 자, 끌고 가서 어떤 제품인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아, 뜨거워! 안녕하세요, 담미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시티 60120 화산 스타터 세트라는 제품입니다. 미니 피규어 4개에다가 ATV에다가 뭐 이렇게 화산 뭐 재에 들어가 있고 화산 폭발하는 같은 장면 같은 구현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83피스고요. 2016년도 6월에 출시된 신제품으로 대형마트나 레고 홈페이지에서 14,9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 보시면 한 12,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스타터 세트는 뭐 그냥 그 가성비도 좋고 뭐 그렇게 되는 제품 되겠는데, 미니 피규어 4개에다가 화산에다가 ATV 간단한 거에다가 끌고 다닐 수 있는 부분 들어가 있고, 여전히 프로모션은 안 들어가 있네요. 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뜯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 그 레고 시티에서 화산 세트, 화산하고 그 다음에 에어포트 공항 시리즈 해가지고 두 가지 종류가 신제품이 나왔는데, 자,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한 제품 보여드렸었죠. 자, 이번에 보여드리는 요거는 이제 에어포트 시리즈 공항 시리즈 해가지고 뭐 스턴트 쇼도 하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화산 시리즈 해가지고 저번에 하나 보여드렸었고요. 뭐 딴 것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되어 있는데, 자,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자, 봉투도 1, 2, 3, 4번은 없네요. 자, 간단히 되어 있는데, 자, 뭐 얼마 되진 않지만 블록 간단히 정리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산을 배경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인데요. 자, 작업자 모습인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화산 탐험가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목에다가 산소통 하나 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위쪽에다가, 자, 이렇게 되는 거 하나 걸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을 먼저 끼워서 주셔도 상관없네요. 자, 얼굴 먼저 끼워 주는 게 맞는 거구나. 자, 얼굴 먼저 끼워 주시고 이렇게 뒤에다 걸어 주신 다음에 앞에다가 유리도 해주겠죠. 화산이 무진장 뜨거우니까요.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소방관 같은 경우에 모자를 뒤쪽으로 하는데 요거는 앞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화산 탐험가 남자분 탐험대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탐지기를 하나 들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네. 자, 이거 처음 보는데, 자, 금속 탐지기 쫙 해서 들고 가는 거 캐릭터 하나 되어 있고요. 이번엔 여자 화산 탐험대원입니다. 그 남자랑 똑같고요. 얼굴만 다르게 되어 있고 예전에 곡괭이만 들고 있는 캐릭터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산 과학자 여자분인 것 같은데, 자, 여자 박사님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뒤쪽에 뭐 별거 없고요. 카메라 가져다가 렌즈까지 끼어 있는 DSLR 카메라, 자, 장착해 주셔서, 자, 화산 촬영 잘 이쁘게 해주세요. 자, 이 뜨거운데 촬영을 하고 있어. 원격으로 해야지 말이야. 자, 이렇게 하나 들어가시는 거 들어가 있고, 자, 이번에는 화산 뭐 탐험가 나가지고 남자 캐릭터 들어가 있는데, 자, 얼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약간 좀 복장은 다르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미니 피규어 4개 들어 있고요. 자, 이게 화산 그 제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자, 이거 크립토나이트 비슷한 거, 자, 껴서 주시면 되겠고, 이제 요거를 이제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덮어서 끼워서 주시면 이쁘장 안 됩니다. 왠지 넥소나이츠가 생각이 나는데, 뒤에 있는 발판 같은 경우는 레고 넥소나이츠 플레이매트 제품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저번에 한번 레고에서 팔았는데 요즘 좀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미국에서 구입해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돼서 ATV 차량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고요. 화산 만들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뒤쪽에다가 바퀴 하나 끼워주시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미니 피규어 4개 정도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냥 뭐 레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거나 잘 뭐 레고를 좋아하는데 좀 가격이 좀 비싸다 싶으실 때 이런 거 스타트 세트 제품이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이 많아서 좋긴 하죠. 자, 이쪽 앞쪽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자, 요거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양쪽에다가 투명 블록으로 두 개, 자, 이쁘장하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스타트 세트 같이 좀 저 작은 제품이 별로 안 나왔더라고요. 보통 크리에이터라도 나오게 되면은 한 10,000원짜리 뭐 7,000원짜리 그런 제품도 한두 개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기본이 뭐 한 4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그런 면에서는 아쉽네요. 왜 레고에서 작은 걸 안 내놓지? 닌자고 같은 경우도 작은 거 별로 없었죠. 자,
이쪽에다가 앞쪽에다 이렇게 해서 껴서 주시면 이렇게 나치판 같이 동서남북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나시안성 앞쪽에다가 운전하시는 부분, 자 이거 끼워 주시고, 자 이거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뒤쪽에다가는 빨간색, 자 이거 두 개 비상 상황이죠. 자, 남들은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기 바쁠 텐데 진짜 그 화산을 탐험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아 이건 진짜 나의 평생에 남을 기회다 싶어져 가지고 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과연 여러분들이 진짜 그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분뿐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는 화산이라도 뛰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레고를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이다 라고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아마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화산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뭔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일을 사랑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만 목숨까지 바치는 건 좀 그렇다. 자, 그게 아마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아닐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요거 나중에 이렇게 빼셔가지고요. 아까 어디 갔어? 저기 색상도 비슷하니까 잘 안 보여. 요거 찾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구하셔서, 자, 갖고 오시면 되겠죠? 저번에 그 드릴로 두두두두 파서 빼는 거는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화산, 레고로 화산 만들어 보긴 처음인데요. 자, 화산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은 구성이긴 하겠지만, 화산체가 과연 어떻게 터질지, 요것도 저 슬로모션 한번 찍어봐야겠다. 슬로모션으로 찍어보면은 나중에 좀 모양 좀 이쁘게 나오려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다가 핀 하나 끼워 주시고요. 자, 노란 거 덩그란 거 밀어서 쫙 껴서 주시고 자 가끔 보시면 뭐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들 그런 차이 참 그게 좀 애매하긴 애매하죠. 단어도 사랑하는 거나 좋아하는 거나 뭐 그게 그거지 뭐 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긴 하겠지만 자,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떠오르는 사람, 나도 나중에 누구 데리고 와서 같이 먹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거나 가장 아끼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처럼 뭐 목숨 걸만한 일, 솔직히 좀 아시죠? 태어나서 목숨 걸만한 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연서나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는 뭐 목숨을 걸만한 뭐 그런 건 있긴 하겠죠. 그거는 이제 가족이니까 그런 건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화산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숯불 하나 쫙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시면 되겠고, 이게 화산 쪽에다가 화산재, 자, 빨간색 투명 블럭 두 개 넣어 주시고, 이 크립톤라이트 같은 거 하나 넣어서 주시면 화산 폭발하는 정면을 구현하는 거고요. 몇 개 더 넣읍시다. 자, 뭐 남은 블럭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뭐 검은 거 몇 개 다 넣으셔서, 자, 블럭이 날아다녀요. 화산이 터지듯이.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미니피규어와 화산재와 여기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자, 먼저 이제 화산이 터지는 거죠. 자, 이건 뭐 그냥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딱 그냥 눌러셔가지고, 화산 폭발이다! 자, 이렇게 해서 화산이 터지는 과정을, 자, 구현했고요. 화산이 터진 다음에, 여기저기 막 물건이 떨어지는데, 와! 자, 저기 뭔가 저 희한한 보석 같은 게 나타났다! 해가지고, 이제 그 화산 탐험대들이 이제 가는 거죠. 가서 사진 찍으면서 오 이런 귀한 용암이 녹지도 않고 안에 뭐가 광물이 들어있습니다. 지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제호 원서 같습니다. 자 빨리 와서 구해주세요. 그러면 에이 더워 죽겠는데 이 한여름에 지금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가야 돼? 에이 직장 잘릴 수도 없고 그래서 금속 탐지기로 지지지지 아 여기 있는 건 크립톤 나이트입니다. 슈퍼맨이 지금 없는 관계로 지구 온난화로 지금 북극이 뜨거워져서 크립토나이트가 용암 속에 들어갔네요. 아 그래요? 좀 꺼내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자 ATV 차량이 쫙 오셔서 뒤에 있는 거에다가 요거 이렇게 끌어서 자 끄고 가셔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해를 하시는 거죠.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용암 안 식은 거를 이 곡괭이로 부시면 된다고 이게 부서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는 이 제품을 구입을 하셔야 저걸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번에 보여드린 제품이죠. 요거 화산재 시를 제가 쭉 해가지고 아주 그냥 쭉 멋있게 움직이는데 요거 드릴 속에 요게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서 바퀴가 잘 움직이는 거고요. 자 요게 가가지고 자 내가 깰게 니가 그걸 어떻게 부셔 요걸 이렇게 샤프식으로 눌러가지고 자 안에 깨줄게요. 자 깨시면 자 안에 들어가 있는 크립토나이트를 발견하셨습니다.
앉아서 찍으시면서 자 드디어 우리가 슈퍼맨의 비밀을 풀겠습니다. 자 이거 배트맨한테 돈 주고 팔까? 아니면 저 렉스에다가 같이 돈 주고 팔까? 하시면서 자 그런 스토리를 가진 제품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작은 화산 하나 들어가 있고요. ATV 차량에다가 보석 같은 게 들은 용암 그런 것고 하나 들었고 그다음에 미니 피규어 4개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물론 간단한 구성으로 14,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한 12,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83피스 제품이고 2016년도 6월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뭐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미니 피규어가 4개나 들어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해 보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지게 살아가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과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자신의 목숨 걸 일은 무엇일지 한번 평생 생각해 보시면서 그 일을 찾으셔서 물론 목숨까지 걸으시면서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만큼 사랑하고 뜻을 가진 일을 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